여보. 뭐해? 잊지 못할 선물 주기. 어때? 크리스마스 선물. 점점이한테? 너. 네? 나야. 뭐 표정 뭔데? 네 선물은? 아, 이런 기분? 쫌쫌이가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 딱 일어나. 거기서 이제 너가 좀 바람잡이를 해줘야 돼. 쫌쫌아, 밖에 소리 났는데 산타 할아버지 오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아. 그러면 쫌쫌이가 어? 타타타지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왕따래! 하면 이제 쫌쫌이가 아, 이럴 거 아니야. 쫌쫌이 이제 막 실망해가지고 화장실에 뭐 손이라든가 뭐 씻으러 들어가면은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놓고 안에서 진짜 선물을 요 안에다 넣어놓는 거지. 시간이 그게 될까? 뭐안 돼도 되게 해야죠. 리본까지 다 준비해놨거든? 아, 여기다 리본만 둘러도 그치, 괜찮지? 크리스마스 느낌 나겠네. 여기 리본 안에 머리카락이 있는데요. 환불해. 산타 할아버지의 털 아닐까? 이로써 산타 할아버지는 흑발인 게 기정사실이 되었네요. 봐, 이쁘지? 오. 여기 해서 그냥 이런 그거. 느낌. 오, 완전 느. 야, 그치, 벌써 있지, 끝났어. 벌써 있지. 끝났어, 끝났어, 이미. 어때? 자, 그러면은 리본 묶어주세요. 예, 그 담당은 저예요. 네. 둘이 힘을 합쳐 상자에 띠를 묶어주고 제 머리에 붙일 리본도 만들어 보려 하는데. 이상한데? 뭐야, 되게 좀 그래? 누가 봐도 남편을 위한 이벤트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 그런 플레이 아닙니다. 아기 코끼리 덤보잖아,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맞나? 이제 이벤트 당일이라 생각하고 리허설을 한번 해봅시다. 완벽하네요. 자, 이제 요것이 쪼물쪼물 크리스마스 선물. 야, 조립이 다돼 있네. 네, 조립이 다 되어서 온 산발이 킥보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과연 상자 안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가랑이 붙잡아? 응? 가랑이 붙잡아? 이 가랑이 말고 제가 저 가랑이. 오! 이야. 야, 이게 어떻게 딱 들어가네요. 그럼 이제 쫌쫌이가 이거를 치우려고 할 때, 뭐지? 동생인가? 라고 말하는 순간 공포영화로 장르가 바뀌겠네요. 짜잔! 와, 이건 좋아하겠다. 그치? 자, 저번이랑 다르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산타 할아버지 옷을 제가 공수해왔죠. 짜잔! 산타 코스튬! 근데 풍선? 작은 거 아니야? 자! 귀여워! 메리 크리스마스! 귀여워! 그래, 술좀 가져와. 그래, 술좀 가져와. 들어갔어요? 선물 좀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이 정도면 메조미도 만족해줄 것 같네요. 제 마네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애기 건 없어? 애기 것도 귀엽겠다. 두루뭉살이. 산타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눈이 있을 것 같아? 어젯밤새 눈이 많이 내렸어서 간만에 눈썰매를 타러 나왔습니다. 오, 대박! 오. 역시 한바탕 눈이 온 직후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 끈좀 줘보슈. 그럼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봅시다. 자. 엄청 빠르다. 이게 3인칭으로 보니 별로 안 빨라 보이는데 1인칭으로 보면 이렇게나 빠른 속도감입니다. 이야, 완전 빨리 내려왔어. 아빠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빠 앉은 상태로 끌어주게? 가능해요? 개야? 앉으래서 일단 앉긴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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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던 것보다 잘 끌고 가네요. 아빠 밀어줄게 이제. 여기 타고 있어. 힘들어 보여서 이제 메조미 앉혀주려 했는데 자식 키워도 다 쓸데없습니다. 너무하다. 저러고 도망까지 가다니 정말 완벽한 효녀가 아닐 수 없네요. 한참 뒤. 야, 다들 썰매 타고 있는데 저기서 산삼 캐고 있어 혼자. 계속 썰매만 타서 질렸는지 썰매 선수의 꿈을 접고 10만 위의 길을 걷고 있는 메좀씨. 저기 이제 한번 타고 간다던데? 아, 그 아빠. 네? 사람들 가면 스노우보드 보여줘. 좋아. 가능하겠어? 조심해. 일단 스켈레톤을 먼저 보여줄게. 아, 그래. 이제 보는 눈도 없으니 제대로 한번 타고 내려와 보죠. 좋았어. 자, 1번 선수 내려오세요. 넘어지지 않을지. 오! 아이언맨입니까? 심장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오! 오, 최고 시속 30km.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자 입장에서 보는 속도랑 직접 타는 사람이 느끼는 속도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뭘 어때요? 방금 보셨잖아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스켈레톤을 끝냈으니 보드를 타는 거죠. 이번엔 보드 금메달에 도전해 봅시다. 네, 여기서 이걸로 이제 방향 전환을. 와, 가능하겠습니까? 뭐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거 타고 있는 본인은 체감상 뚜껑 없는 페라리에 매달려 있는 기분입니다. 아, 무서워.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브레이크를 잡아보려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엔딩 좋았어요. 금메달인가요? 탈락! 이번 종목은 망했군요. 그리 다시 재미 붙인 메조미와 실컷 더 놀다가 야, 압도적으로 빠른데 이거. 마지막은 셋이 다 같이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집에 와서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썰매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폭발해버린 건지 쉬어시고 헐 쏘세요.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는 메조미. 소리 얼른 진정시켜줘야겠네요. 짠짜잔짠짠 트리. 와 이게 선물이야? 어차피 난 집에 부채질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엄마 키보다 큰 트리야. 오 진짜 오 좋은데. 오. 엄마 키보다 크다니 좋은데. 뭉둥인데 이거. 네, 트리를 시켰더니 닭다리를 서비스로 주네요.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이거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 제일 큰 트리를 시켰는데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키높이 가지가 하나 숨어 있었네요. 야 그럼 나도 모이카라면은 190이야 190. 내일부터 밀라노에 모델하러 가겠습니다. 나 선물 받을 거야 라고 하며 조그마한 자기 양말을 가져온 메조미. 왜 선물 받을 거야. 선물 사이즈는 신경 안 쓰는 쿨한 모습이네요. 엄마 아빠 양말도 갖고 올게. 메조마 마음은 정말 기특하다만 엄마 아빠는 이미 나이에서 뺀지 먹었단다. 너무 모여있어요 아주머니. 아 뒤에 그럼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데까지 신경 써주셔야죠. 꼼꼼하게 이쁘게 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메 이쁜 거 하고 오시지. 알겠어. 자 이제 대강 다 만든 것 같으니 방불을 끄고 전구를 켜봅시다. 우와. 매년 만드는 건 번거로워도 막상 만들고 나면 뿌듯하네요. 그리 메조미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드릴 편지를 쓰고 꿈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한참 뒤 예, 아까 만들어놨던 선물 상자를 꺼내오려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생각 없이 베란다에 숨겨버려서 잠자는 사자 아니 잠자는 메조미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는 찰나 밖에 찬 공기가 들어오자 추워진 메조미의 폭풍 잠꼬대에 그만 빵 터져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2차 진입을 시도해보도록 하죠. 한참 뒤 시작된 3차 진입. 이미 한번 지나온 길이기에 능숙하게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준 뒤 창문을 열어 내용물을 꺼내오려 했는데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다행히 세이프네요. 이제 목표물의 위장을 해제시키고 거실로 빼내기만 하면 성공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어찌저찌 상자를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오잖아 원래. 근데 우리 집엔 굴뚝이 없으니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눈 발자국을 만들어줄 겁니다. 네, 발자국 만드는 방법은 나름 간단하더라고요. 베이킹소다를 적당량 부어준 뒤 그 위에 린스를 조금 짜서 쉑쉑 비벼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잘 섞인 재료를 바닥에 뿌려주고 적당히 산타 할아버지가 신을 것 같은 신발을 선택해준 뒤 아까 뿌린 가루 위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주면 그럴듯한 진입 현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기도 꺼놓고 내일 아침에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면 돼. 5시 일어나라 했나? 6시? 내가 그쯤 깨워줄게. 그때까지 밤새게. 그래야지. 산타는 밤에 일하니까. 바이바이. 굴러. 새벽 6시 42분. 이거 옮깁시다. 요즘 메조미의 기상시간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은밀하고 조용하게 준비를 맞춰야 합니다. 성공적이군요. 그렇게 메조미가 깰 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방 안에서 희미하게 메조미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바로 상자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는데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리에 피가 안 돌 때쯤이 되어서야 아 그냥 뒤척이는 소리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 현타가 와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드디어 메조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산타 할아버지라니 오늘 서프라이즈 하는 맛이 있겠네요. 드디어 메조미가 나온다는 사인인 헛기침을 하는 마네씨. 뭐지 이 성적? 리액션이 한참 늦었다 이놈아. 하이. 역시 단박에 디테일을 알아봐주는 메조미. 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두고 가셨나? 그건 바로 아빠 선물. 아니 무시는 좀 아니지 매조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때 아빠 선물? 슈루루루루루. 다시 한번 어필을 해보는데. 근데 이건 나 아빠 가져도 돼? 이제 드디어 상자한테도 밀리는 신세가 되었네요. 뭐야 상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니까.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빠로 만족해? 시계 없어. 오. 그래? 아빠가 제일 좋아. 그래. 아빠 감동. 씻으러 가자. 어제 안 씻어가지고. 이제 진짜 선물을 주기 위해 매조미를 화장실로 불러냈는데. 이런 거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제대로 된 선물을 받지 못한 게 내심 섭섭했었나 보네요. 기다려라 매조마, 산타 아버지가 진짜 선물을 놓고 갈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매조미 바로 상자로 달려가 놀려고 하는데. 내가 바쁘지 봤는데. 우와. 처음 선물이랑은 180도 다른 반응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예요.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산타클로스지만 선물 하나는 기똥차게 잘 전달해줬네요. 오케이, 그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많은 선물을 두고 지금 이 상자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 본데. 네, 결국 돌고 돌아 상자에서만 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